반갑습니다. 구본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2.1, 나스닥이 플러스 2.5, S&P가 플러스 2.2, 유럽 증시도 영국이 플러스 0.8, 프랑스 플러스 1.4, 독일 플러스 1.2, 일제히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났습니다. 자, 급등 이유하고 또 상승한 종목들,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이제 새해 들어서 지지부진하다가 처음으로 장대 양봉을 펼쳤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뭐 10월, 11월 달에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12월은 조정이었고 1월 달에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완전 최저점 부근에 있어요. 작년 연초가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니까 바닥 부근에서 양봉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2.56, S&P도 작년 고점 대비 이 정도니까 거의 뭐 바닥에서 조금 반등한 수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수도 작년 연초 여기에서 지금 여기니까 우리 증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미국 증시보다 선방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일제히 급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반등하고 있는 상태죠. 코스피 플러스 1.1. 그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1.3. 코스닥도 나스닥하고 똑같죠. 최바닥에서 지금 양봉이 두개 연속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작년 뭐 10월 저점을 지지하면서 쌍바닥을 지금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자,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했던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거든요. 잠깐 보시면은. 자, 잠깐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 이렇게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급등이 났거든요.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 그 마이너스 갔던 이유가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이 20만 3천 건이었는데 22만 3천 건으로 더 높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3.7%에서 3.5%까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실업률을 높이려고 실직자들을 많이 만들라고 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고용 상황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 또 지수가 이제 이렇게 반등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전월이 이제 62.1, 예상치가 62.2, 그 다음에 이번 달에 62.3. 이렇게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임금이 조금씩 하락하는 거죠. 경제 활동률이 떨어지면 임금을 많이 줘서라도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경제 활동,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임금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0.4%인데 전월 대비 0.3%로 임금 증가율이 떨어지고 전년 대비도 예상치가 5.0%였는데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 5.2, 9월 달에 5.0, 10월 달에 4.9, 11월 달에 4.8. 이번 달에 4.6%까지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시장은 아주 좋은 상황이죠. 적당한 숫자에다가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안정되고.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인플레이션 지표는 하락하고 경기 하락은 연착륙한다.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 지표상으로는 경기 침체가 없고 연착륙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다시 경기가 상승하는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데 국제유가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로.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일제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3.5%까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3.5%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하고 미리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달러가 급등했었는데 지금 달러 지수가 114에서 103까지 1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안정되고 있는데 103.6%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일제히 급락이 났습니다. 자, 원달러도 1450원까지 가던 원달러가 지금 1253원까지 떨어지면서 2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한 15%가 떨어진 거죠. 원달러가 15% 떨어지면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전일 원달러 환율도 20원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6%가 떨어진 상태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신호죠. 뭐 국제 원유라든가 또 원자재 또 곡물 이런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익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자, 업종별로 보시면은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 반등하고 있듯이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컴퓨터가 4%, 반도체 4.6, 컴퓨터 4.0 이렇게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이죠. 그다음에 유럽 다우지수가 자, 인텔도 이제 CPU 반도체 회사이죠. 4.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그린부츠 약국체인 4.0, 다우케미칼 3.9, 보잉 항공기 3.9, 애플 3.6, 캐터필라 3.5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이제 1등 종목은 코스코가 이제 호실적 나오면서 7.2% 급등 나왔고 또 반도체 종목들이 상위에 다 포진돼 있죠. 램 리서치,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KLA 덴코, 브로드컴 이거 다 반도체죠. 반도체 업체들이 6.7, 6.4, 6.4, 6.0, 6% 이상 급등이 나왔고 또 퀄컴, ASML 홀딩스, 마이크로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거 다 반도체죠. 또 인텔도 반도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컴퓨터 이렇게 반도체 또 컴퓨터 업체들이 퀄컴도 5.9, ASML 5.4, 마이크로칩 5.4,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3, 인텔 4.2, 엔비디아도 4.1% 이렇게 일제히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3%대도 보시면은 뭐 NX 세미컨덕터 이것도 반도체죠. 3.9, 모더나 백신 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애플 3.6, 아마존닷컴 3.5. 그다음에 여행 항공도 요즘 좋아요. 메리어트 호텔도 이제 3%대 상승했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도 상승하고 우리 증시도 이번 주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자, 주말에 뭐 혹시 여행 가실 분 계시면은 설경 구경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